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럴싸한 매물들, 놀랄만한 가격, 모두 실제 있는 매물일까요? 사장님, 저 좋은 가격에 집 올라와 있어서요. 인터넷에 있는 그 집 좀 볼 수 있어요? 그 매물 걸려졌네요. 비슷한 매물 있으니까 지점 좀 오세요.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상 허위 매물입니다. 법적으로는 말씀 못 드려요. 네. 맞습니다. 있는 거 다 볼, 다 그렇죠. 할 수 있어. 네. 이게 경쟁이고 이분들이 영업 자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대놓고 고백? 당하는 사람이 호구? 너도 당했냐? 나도 당했어. 뭐 X인지 연락 다 해봐도 한결같이 다 나갔다. 뻥튀기, 조작, 조건이 다르다 등등 막 그러더라고. 나도 처음에 미련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전화했는데 지쳐가지고 직접 부동산 가서 보여주고 매물 보고 결국 또 화나고 시간 낭비, 허위 매물 홍수 완전 판친다야. 요즘 많이들 당한데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속아야 하나? 정말 허위 매물 우린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한 걸까요? 경기도에서 허위 매물 신고가 반토막 나면서 가파르던 상승 곡선을 이번에 뚝 떨어뜨렸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이 갔습니다. 키소라는 곳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처벌 기준이 딱히 없으니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선 이 키소랑 손을 잡고 허위 매물 공인중개사무소 정보를 받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나가서 다른 행정위반이 없는지까지도 지도 점검을 하면서 탈탈 털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허위 매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허위 매물을 게재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각종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극성을 부린다는데 그 시점을 봤더니 실제 이런 경기도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움직이고 5개월 동안 계속 감소했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좀 마사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쎄요. 다들 원칙에 입각해서 다들 그런 부탁을 안 하시고 또 그 부탁을 안 들어주신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